평생을 이어오신 그 믿음 언제나 변치 않고 오직 한 분 주님을 사랑하셨지. 새벽이면 들려오던 말씀 저녁이면 늘 부르시던 찬송 성경에서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 하네. 우리 위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님처럼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소서 간구하시던 할머님의 기도. 어릴 적 할머님의 기도 나는 기억하네. 아무 뜻 그 모든 것 조금씩 알게 되고 오 귀하신 주님 나도 섬기리.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.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 내 맘에 남겨주신 말씀 그때 그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니라.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듯 하네. 우리 위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님처럼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소서. 내 눈 속에 여쭤보았네.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세요. 왜 매일 여기만 읽으세요?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.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, 이삭은 야곱을 낳고,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. 아가야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서 이분들 모두 다 만나 뵐 텐데 이름이나 알아야 인사하지. 천국들은 다 지나고 눈물 없는 곳 기쁨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. 이사갈 준비 됐나요? 입에부터 나오는 얘기 들에 박힌 표현들 공중에 떠있는 듯이 나와 상관없는 단어 속에 잠긴 듯이 이젠 찾을 수가 없어. 본인의 말하진 않아도 내 맘엔 언제나 들려오는 나의 노래 부르고 싶어. 자꾸 우리 소리치라고 덜 되고 서툰 말투라도 말씀과 삶으로 체험한 진짜 나의 노래 부르고 싶어. 나 때문에 따뜻하고 숨겨한 그 이상한 그 겸손이 그 기쁨 나오지 오직 My happiness Oh Jesus It's my happiness Are you happy? Oh, really? I can't believe it! Tell me now! How? How? 사람들의 맘 어두워지듯 밤하늘의 별들 쓰러져가고 그 빛 속에 보이던 주님 손길 속삭이던 그 벌레들의 얘기도 하지만 내 관심 밖에서 말 못하고 아파하며 사라져가네. 그토록 오랜 세월 단식해 온 저들 여보세요? 형 나야. 예? 아, 우진이? 그래, 잘 지냈냐? 형 근데 뭐? 나 군대가. 뭐? 우리 함께 나누던 좋은 기억들 너 없이 생각할 수도 없는데 건네고픈 이야기들은 몇 밤을 지새워도 남을 듯한데 마냥 해 아쉬운 맘 어쩔 수 없지만 그저 잠시 헤어지는 거야. 항상 말하진 않지만 우린 늘 같은 품 안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느리게 미소 짓는 지금보다 더 많이 주님을 닮아 있는 서로를 보며 정말 큰 기쁨으로 웃기로 해. 내 빈자리 느껴질 때마다 허전한 맘 감출 순 없겠지. 하지만 그리워하기보단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해.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널 위해 축복하는 이 기도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